어제 먹고 남은 거 네 조각 정도? 큰 거 두 조각, 닭다리 작은 거 하나, 네 조각. 뒤로 180g 4분 8분 이 정도면 괜찮겠죠? 뜨겁게 소스랑 무로 남아있고 나는 좀 묻어있어. 드럼 남은 사이다 아직 안 깐 거 새거에 콜라도 있거든요. 콜라도 있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어야지. 맛있겠다. 그래도 약간 바삭하네요. 옆으로 이게 튀겨서 다행이다. 그쵸? 먹어봐야지. 뜨겁게 맛은 있으려나? 아직 안 사는 건 다행이다. 그쵸?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요새보다 안 바삭한데 확실히 좀 눅눅해. 근데 맛있어. 근데 난 가마치 통닭이 좀 더 싼데 싼맛 입맛일까요? 눅눅해지니까 고기 이렇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하지만 바삭할 때는 오히려 더 맛있었다. 나름 먹을만하다. 딜리셔스. 예. 맛있네요. 나름 회사에서도 치킨 가져오고 치킨 먹고 그 다음날 회사도 치킨 사주고 저녁에 남은 치킨 먹고 치킨 닭이 돼버리겠어요. 오늘 좀 슬픈데 저녁에 대뜨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배고픈 걸 어떻게 저녁은 먹어야지. 그쵸? 정말 머스타드 소스가 최고네요. 눅눅한데 목이 짱이었어. 좀 바삭하기도 해 생각보다. 그리고 먹다 보니 그래요. 너무 맛있어서 다시 찍었어. 근데 맛있어 진짜. 이렇게 거기에는 머스타드가 짱 맛있다. 만족. 맛있어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하나 남은 사이다를 마시기 위해 너무 힘들게 꺼내와서 좀 그릇에 두고 컵에 두고 또 해서 올렸다. 먹다 보니까 맛있어하고 안 되겠어요. 다 먹어 치울 건데. 배고프니까 저녁에 나갈 때 제가 뒤져놓거든요. 그 상자 같이 가서 치우고. 아, 답답해. 죽는 줄 알았어. 속이 답답해, 요새. 아이고. 혼자 쏟을 뻔. 괜찮아요. 뚜껑이 닫혀있어요. 민 열려있는데. 다행히 안 들어있어요. 다행이다. 맛있게 냠냠한데. 사이다가 맛은 있는데 콜라가 좀 더 낫다. 하지만 콜라는 입도 안 된 새고. 근데도 양이 저밖에 없어. 하지만 이건 캔인데 제로지. 제로가 맛이 별로 없어요. 하지만 치킨과 먹으면 괜찮잖아. 맛있어요. 아 힘들어. 짜잔. 콜라는 아껴 마실 거는 돈도 없는데 얼음도 가져왔고 다시 얼려놨고. 어우 더워요. 제가 영상에는 안 찍었지만 저희 작은 오빠가 떡볶이를 시켜서 배달해갖고 같이 배달 음식 시켜서 같이 먹었거든요. 배달해서가 아니고 배달 음식을 시켜서. 근데 이제 보완이야. 큰일 날 뻔. 감자튀김 같은 것도 4K인 어쩌고? 뭔지 모르겠어. 10g이 더 좋긴 했는데 어쨌든 감자튀김 이런 거 먹고 막 튀긴 음식에다가 먹고 떡볶이 이런 거 밀가루 음식 먹으니까 좀 물려갖고 속이 답답해서 이만큼 따랐는데 거의 요거밖에 안 남는 슬픔. 일회용이야 뭐야. 어쨌든 콜라도 마시고. 아 그래 저는 얼음이 없으면 못 삽니다. 아,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. 이 답답하면 콜라가 지워줄 거야. 아, 방에서 쓰레기 치우면서 짐을 또 가져왔는데요 치우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. 이거 산 거 전시 다이어리에도 키링 달아준 게 이렇게 있고요. 보시면 샀던 구매했던 거 이렇게. 여기 잘 안 나오네. 이렇게 귀엽죠. 여기도 있고 이 다이어리에도 있어요. 시리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근데 저는 레트로 버전에 이게 더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. 너무 귀여워. 2000원이라고 믿기 힘든 퀄리티. 제가 예전에 60 다이어리 달라면 10,000원 주고 샀어야 됐는데 몇 년 전에. 너무 추억이에요. 근데 이제 요새는 다 팔아서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다이소에서 2,000원밖에 안 하고. 세상 좋아졌다 아저씨 같으면. 그리고
이거 키링 껍데기로 코팅, 홈코팅을 했는데 별로 안 예쁜데 뒤에 글씨가 있어요. 하필이면 좀 별로긴 한데 아무튼 먹었던 바나나맛을 춘식이 얘 코팅이 잘 된 것 같아요. 이런 애들은 다행히 굳은 시간이 지나면 굳는 건가 봐요. 코팅이 어떻게 돼? 이게 조그만한 비닐이 됐는데 잘 꾹꾹 눌러주면 잘 되더라고요. 이건 잘 된 것 같아서 만족하는데 나머지도 다 채워주고 나중에 코팅한 것도 잘라주려고 그리고 정리하다 나오는 거 해서 이것들도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어제 아 오늘 사온 가방도 어제 이것도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짐 좀 막 들어오는 오늘 오늘 정리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지쳤어요. 그리고 코팅도 이거 앞뒤로 한 거 보여드린다 했으니까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좀 꼬깃꼬깃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순남루 2,500원짜리로 만든 코팅 앞뒤로 해갖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거 벽에다 붙이고 싶어. 아니면 이렇게 위에다 걸어놓든지 딸래지게 마냥. 근데 예전달에서는 그걸 팔았는데 요새 안 팔아서 방 청소하면 있긴 한데 꺼내오기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청소하고 나서 보여줄게. 드릴게요. 아이실수 그냥 방에 엄청 많이 처박혀있던 몇 년 전에 처박혀있던 이 카카오 프렌즈 선풍기가 아닐 거예요. 원래 그냥 일반 분홍 선풍기일 텐데 피규어를 붙이고 스티커도 어피치로 붙여서 분홍으로 제가 꾸며준 거라 스티커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풍기랍니다. 갔다 예. 더운데 안 쉬어야지. 감기 안 걸리고 잘하고 난 귀엽다. 청소하다가 엄청 오래된 케어베어 배지 몇 년 된 거 안 쓰니까 두고 다음 강아지 노즈워크 책인데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강아지 주기 너무 아깝잖아요. 그쵸? 너무 귀엽고 처박아두고 방코메데스 요 아이 코팅해놓은 것도 오늘 만든 것도 아예 깔아주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. 하지만 기억이 안 날 땐 내 유튜브 영상을 보면 된다. 어디에 뭐가 정리되었는지 다 보인다. 안 쓰 남은 스티커 그다음에 건전지는 나중에 리뷰할 때 쓰려고 산 거고 따로 뭐 굳이 찍진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코팅한 것도 좀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쓸 일 없으니까 코팅제를 그냥 여러 장 샀는데 일단 남은 것도 같이 넣어줄게요. 보관은 한꺼번에 해야지 귀찮지가 않아요. 코팅제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다이어리도 안 쓰니까 아직은 안 써서 넣어주고 그리고 다이어리를 코팅지랑 함께 넣어주고 그리고 스티커도 북인데 짜구려나 1000원짜리인데 예전에 사놓고서 몇 번 써보니까 안 좋아서 안 쓰고 있는 애예요. 근데 이거는 리폼을 좀 할까 고민이 되거든요.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나름 귀여운 표지라 그냥 넣으려뒀는데 같이 보관을 할게요. 딱히 둘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박스 이거 좀 안 쓰는 박스라 여기 이제 도라에몽 틴 케이스 쿠키 틴 케이스인데 방에 막혀있던 거 꺼내온 거거든요. 이 안에도 뭘 좀 집어넣을까 생각 중이고 그리고 피카츄 컨테이너 베스킨라빈스 거 중고로 사왔던 애가 방에도 갖고 와서 저금통도 좀 쓸까 생각 중이고요. 그리고 루피 가방 장난감인데 얘도 은행처럼 이 컨테이너처럼 쓰는 거거든요.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도 같이 둬야 되는데 둘 데 갖다도 없으니까 이렇게 줄게요. 뭔가 부담스러운 얼굴들 나름 정리를 좀 했고 그리고 이거 어피치 인형에서 빼왔던 구름이 인형 위에 올려주고 동그리를 부탁해 시리즈 사놓고 안 쓴 토끼 인형이랑 그다음에 꽃 다발 인형도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. 하도 많아갖고 인형이 그쵸? 아이고 아 여기다가 뒀어요.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요 아이도 같이 넣어줄게요. 부피가 잘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나름 부족 같겠죠? 그래서 정리를 좀 해줍시다. 깔끔하게
상자에 넣어줄게요. 청소 청소. 새벽에 청소하면 마음이 뿌듯해요. 잘 됐어요. 일단 상자 하나 완성하면서 코튼캔디볼 조명. 다이소에서 5,000원에 파는 거지만 저는 텐트 방에 있던 거 텐트 시키니까 자연적으로 서비스로 주신 거라 있는데 중간중간 볼이 빠져서 끼워놨는데 또 잃어버렸어요. 이렇게. 그리고 박스 정리하는데 이거 찍힌 거 마음에 너무 찢어져. 그리고 저기 롯비 확대해 보면 토끼 인형 옆에 롯비 인형이 또 있어요. 방에 처박혀 있던 거 걸어놨고요. 상자 아까 정리한 거 위에 올려놨죠? 밑에 물은 무시하세요. 물들이 많죠? 이거 쓰레기 버릴 거고요. 치울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어쨌든 일일이 치우고 있는데 또 뭐 치울 때 건전지에 사온 거 집어넣고 여기 버즈 이거 샀었을 때 좀 깔쓴데 샀으면 필요 없어 버릴 거예요. 이건 필요 없어요. 솔직히 이거 쓸 데가 있어요 이게? 아니면 뭐 담아놓는 데 쓰든가 어쨌든 이거는 이어폰 그거네요. 귀 뭐냐 막 할 때 전 필요하겠다. 나 모르겠어. 아니 이거 필요 없어. 상자 아니 아니 필요해. 아이씨 어쨌든 뭐지 집어넣을 때 그냥 써볼게. 그냥 쓸게. 중요한 박스니까 안 버리겠지. 일단 여기 안에 있던 테이블 선으로 처음부터 이제 텐트 달려있던데 이게 되게 뾰족해가지고 여기 달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. 딱히 집어넣고 이거 여기 석고로 만든 옛날 작가님이 이거 제오인터 게임 할 때 초대장 서비스로 받은 선착순이 300원 주고 시켰나? 근데 이거 석고로 만든 트레이인데 이게 진짜 예뻐요. 딱히 둘 데가 없어서 보관 중이라 이 상자에다 넣어놨던데 이 조명도 지금 안 쓰는 조명이에요. 딱히 쓸 수가 없어요. 열대 조명이라 끼워놓으면 예쁜데 딱히 쓸 곳이 없어서 그냥 넣어둘 것 같고 이 박스는 안 쓰는 물건은 넣어놓는 박스가 될 것 같아요. 그럼 일단 여기 조명이랑 이제 중요한 물건 그리고 이 초대장 트레이 아래에다 깔아줄게요. 보호해주면 물가랑 물건이 안 되겠지. 깔아주고, 그 다음에, 뾱뾱을 내가 따내야 되는데, 이런 거. 그리고, 아이스는, 조명도,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. 위에다 올려놓는 게 낫겠죠, 차라리. 그리고, 조명도, 넣어주고, 쿠키, 몬스터. 이렇게 넣어주고, 아까 그 토끼 인형 애기 토끼거든요. 근데 얘는 옷만 갈아입혀주면 되는 귀여울 정도니까 제 동그리 인형보단 얘가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토끼 인형 난 나쁘지 않아서 꺼내놔도 괜찮을 것 같거든. 갔고요. 그리고 이 도라에몽 틴 케이스 좀 안 쓰거든요. 넣어놓는 게 맞는 것 같고 얘도 쓴 일이 없어 너무. 그리고 이 케이블도 지금 쓸 일이 없어. 딱히 솔직히 얘기하면 딱히 쓸 일이 없어. 쓸 일이 숟가락이 났겠죠? 안 쓰는 물건을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. 안 쓰는 거 넣어놓고 그리고 바니쉬도 넣어주고 싶어요. 바니쉬는 골라줄 게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넣어줄게.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 요 안에는 만들기 할 때 쓸 것 같아서 나중에 리뷰할 때 이거 안 리뷰한 거랑 리뷰 안 한 틴 케이스 그 다음에 아 맞아 머리에 붙지 않은 것들도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. 잠깐만 그림 너무 좋다. 이런 박스를 안 쓰는 것들 이런 케이크 박스 안 쓰는 것도 넣어줘. 안 넣어주네. 이 하나만 넣읍시다. 일단 물 집어넣지 고민 좀 해보고 케이크 박스 안 쓰는 거 두 개는 나중에 정리해줄게. 아이고 힘들다. 가방도 리폼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. 힘들어. 이거 진짜 땀나요. 이 공기청정기 끄고
이 공기청정기 말고, 아, 그래, 이 아까 안 쓴데, 케이블 청정기 쓰면 좋은 거 같네.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, 청정기 쓰다가 갖고 온 거네요, 그쵸? 근데 이거는 인형빗이라서, 제가 둘까요? 그냥 쓸 리가 없어, 근데. 강아지랑 마사지 해줄까요? 실리콘인데, 아플 것 같아. 그냥 넣자. 텐케이스도 이렇게 하고 찌그러지네. 조심해야겠는데요? 선풍기에도 꽂아 들어가려나?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. 딱 봐도 안 맞는데? 사이즈가 맞나? 아, 맞는다. 다행이네. 이게 원래 이게 아니라 버즈이어 공기. 그런 케이블인 것 같은데. 다행이게 2루짜리 두 개 들어가는 거라 작동할 거예요. 들어가지고. 근데 저만은 화력이라. 바람이 그 색도 되게 좋고 제가 써본 것 중에 많이 좋았어요. 이거는 진짜 제가 요새 제일 많이 쓰는 전선이라 안 쓸 수가 없어서 필요한 거라도 더 좋고. 아, 시원해. 건망증이 도움이 안 됐는데 기억해서 다행이다. 코튼 조명도 지금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. 넣어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꺼내놔봤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야, 눌렸어. 건전지는 이제 지금 쓰지 않을 거예요. 너무 지저분해. 이거는 딱 사이즈가 다 들어가겠죠. 이거 그냥 물 안 마실 거. 엄청 들어가겠죠? 안 들어가네? 에이씨, 캔케이스를 뺄까요? 안 들어갈 거야, 그러면. 캔케이스를 들어가네. 그냥 이 상태로 뺍시다. 그래도 안 들어가네? 빼. 빼다 빼. 됐어. 이 상자는? 예. 이어폰 귀 막아주는 거면 케이스 여기 심어놓고 여기 들어가죠 지금. 이렇게 뭔가 활용을 좀 해야죠. 그거 어때요? 이렇게 하고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죠. 그리고 쓰셔놓은 이 상태로만 정리해줄게요. 친구를 은근히 구부차를 많이 하네. 그래서 내가 치우기 힘들어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또 정리하는 생각을 조금 늘었네. 그치? 정리를 아예 못했었는데 밤 들어오는데 치우고 정리가 되니까 그만해. 정리를 한다 이제야. 그래도 더럽다. 그래도 지저분하다. 넌 내 최애는 아니지만 언제든 해줄게. 이제 정리 완성. 힘들다. 예. 인형 갖고 온 거 처박혀 있죠. 분석대인이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. 지금 이 인형들이랑 수건 안 쓴 거 다 치워놔야지. 수건 쓴 거 치워놓고. 예. 인형들 난리가 났어요. 아주 박스 엎어지고. 그래도 나름 정리한답시고 정리했는데 힘들었어. 저 싹 박스들은 길을, 아, 문 여는 걸 막아갖고 나중에 치워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했고. 신원사님 피규어 또 모아놨던 게 이렇게 장식장이 있잖아요. 방에 처박혀 있는 거 갖고 왔고 위에 보시면 룡룡이 제 공룡 인형도 있고 정리를 싹 다 했는데도 지저분하죠? 으, 더러워. 리뷰할 거 하고 청소 좀 해야 돼요. 그래도 문을 다 치우고 잔다. 적당히. 그리고 저 박스에 있는 거는 다 캔들이라 옛날에 방에 처박혀둔 비싼 캔들들이라 그래도 리뷰를 좀 해보자. 피곤해. 다음에 끼자. 어쨌든 오늘 그냥
고생 많으셨고 오늘 중간 영상 끝났어. 고생 많으셨고 청소 다 했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물건이 너무 많아.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. 저 쓰레기도 치워야 돼. 옷장에 둘 데가 없어서 선물 받은 생일 선물, 생일 선물 맨날 날 지켜봐 주렴. 가끔 안아줄게. 그리고 안 쓰는 박스 치워둔 거 이거 밟고 올라갔어요. 의자 조기식이라 너무 편해요. 실고 다 치웠으니까 여기 정리도 좀 했는데 이 외투만 두 개만 치우면 이만큼 정리한다. 이거 쓰레기도 치웠고 그리고 설거지 조금 하면 끝날 것 같아요. 그래도 치우고 안 쓰는 락커 방송 장비 쓰레기 쓰레기는 모아서 3년에 버리면 될 것 같고 저가 안 쓰는 아이들 타코야끼 만드는 이거 안 쓰는 컵 이거 후추 집어넣고 주방에 갖다 놓고 콜라 좀 마시고 자고 설거지 좀 하면 그래도 확실히 정리가 깨끗해졌다. 그리고 그 천들 포장용품 이런 것들 오늘 산 것들 집어넣었고요. 여기는 슬라임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아마도 저 위에 남는 공간 좀 있으면 집어넣어도 되고 너무 지저분하면 어쨌든 이렇게 청소는 드디어 끝나왔습니다. 2시 좀 안 됐는데 하고 잘게. 안녕. 너무 피곤하다. 안녕. 치우겠다 했으면서 우리 인형 여기 있고 저것도 치웠고 박스 올리고 안에 인형도 좀 밀어넣었고요. 의상을 오늘 치우면 외투니까 치우면 되고 두 벌이에요. 나름 치우긴 치웠다. 그래도 좀 깨끗해졌나요? 전보다 더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. 하지만 괜찮아요. 진짜 리뷰하면 여기 싹 다 치울 거야 내가. 아 힘들어. 그래도 장식장은 어느 정도 치웠어요. 여기 안에 인형 하나 더 집어넣고 여기 있는 이 박스들도 좀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넓어지겠죠? 안녕. 진짜로 안녕. 난 지쳐 더 이상 못해. 한국 수고 왔어요. 그리고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. 안녕. 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2,000원짜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. 역시 디즈니라고. 이게 흔들면은 홀로그램도 다 보이고 안에 이렇게 반짝이도 들어 있어가지고 움직이면 되게 예쁘더라고. 눈송이처럼 날리고 아직 자세히 입어봐야지. 딱 봐도 예뻐 보이죠? 만족스럽습니다. 지저분한 나이가 엄마가 잔소리할 만하죠. 그래도 나는 치운 거랍니다. 안녕. 진짜로 안녕. 하려 했는데 정리의 3개랑 끝이 없군요. 콜라는 다 마셔가고 이때가 없던 저 아이들은 구역에 짱바가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줬다 놓은 것도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디다 두느냐. 리뷰하려고 했던 거라 한 군데 옮겨놨거든요. 여기 아이엠도넛 상자에 넣어놔야지. 안 쓰는 인형 그쵸. 딱 맞네 사이즈. 딱 맞아요. 딱 맞아요. 들어갈 사이즈. 그다음에 남은 오버와 강아지 인형. 원래 이 안에 전에 리뷰했던 아이들 있었는데 이거 없다 보니까 일단 정리를 하고 아차라 참고 대충 위에 넣어 여기다 넣어 천 이건 코팅할까 말까 고민 중. 하빈 선글라스 라이터 그다음에 여기 빔 프로젝트 카드들 그리고 아직 리뷰 안 한 것도 카드들이 있는데 집어넣어서 정리할 거고 여기 이렇게 있고 저기 인형들 쌓아놓은 거 케이크 상자는 쓸데없어요. 밑에는 안 쓰는 상자 결국 다 지웠다. 걱정이다. 정말 잘 거예요. 이제 2시가 넘었다고요. 벌써 2시 5분이에요. 하,
땀 엄청나요. 살 빠지겠는걸? 이거 깨끗해서 좋아요. 키링은 이렇게 아니라 저기다 걸어놨어요. 반지도 있네요. 옛날에 받은 반지라 쓸데가 없어요. 안녕 여러분. 저처럼 짐이 많아서 고생하지 마세요. 잘 자요. 안녕.